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Hold on to your dream. Oh, I know you wanna scream. 제가 원래 바르고 있었던 립밤이기도 한데 컬러가 예쁘게 올라오죠. 제가 입술색이 진짜 없어서 꼭 이렇게 컬러 립밤을 발라줘야지 영상을 찍을 때 좀 안심이 돼요. 영상 찍을 때마다 매번 다른 컬러 립밤을 보여주는데 항상 저 다 잘 쓰는 것들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좀 귀찮아서 겟 립팩 해주면서 메이크업 준비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연말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뒤에도 예쁘게 전구를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이 배경에서 찍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찍어요. 근데 오늘 얼굴이 좀 부어서 걱정된다.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저 요즘에 일복 터져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출장 다니고 일하고 하거든요. 어제랑 며칠 전에도 이틀 내내 야외 출장 있어서 출장 갔다 왔는데 출장만 가면 엄청 먹어요. 진짜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부었죠. 아, 진짜 너무 부었어. 어떡해. 집에 혼자 있거나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단 거 잘 안 땡기고 그냥 밥 맛있게 한 끼 먹고 끝내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촬영장만 가면 그렇게 간식 테이블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초코도 먹고 김밥도 먹고 도넛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와 진짜 많이 먹었다. 닭강정까지 먹었어요. 아, 넘버제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 사용을 해줄게요. 저 얼마 전에 찰떡 토너 잘 써요 라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통 사용했어요. 짱이죠? 출장 다닐 때 이 찰떡 토너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사용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금방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촬영한 광고가 야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분들이 메이크업이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찰떡 토너 하나면 화장이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진짜 화장 안 먹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화장 진짜 잘 먹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찰떡 토너 툭툭툭 두드려줄게요. 제가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마켓을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한번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1월에 이거 결광 가득 토너를 하는데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이거 메이크업 찰떡 토너랑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이번에는 둘 다 마켓을 하게 됐어요. 짱이죠? 항상 너랑 나랑 할 때 하나씩만 갖고 와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두 개 같이 마켓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항상 이거 찰떡 토너 사용을 해주고요. 팜트리의 스티모시카 켈러스 앰플입니다. 최근에 테스트 제품으로 와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 이상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요즘 피부 다시 짱짱해져서 완전 뿌듯해요. 작년 이때는 피부 진짜 말도 못하게 뒤집어져서 진짜 엄청 속상하고 외출하기도 싫고 영상 찍기도 싫었는데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니까 파데도 얇은 거 사용하게 되고 오히려 영상도 더 찍고 싶고 내 피부 자랑하고 싶고 여기 지금 눈썹에 수두 자국이 살짝 있어요. 약간 파인 흉터? 근데 이 흉터 내일 한의원에 가서 침 맞거든요. 침 맞으면 새살이 돋는다고 해서 이것만 이제 흉터 없애러 한의원 가려고요. 근데 그거 외에는 피부 다 홈케어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완전 짱짱하죠? 그리고 얘도 써줄 거예요.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얘 1위 했다고 소개했었잖아요. 어브 닥터지 하면서 제가 기획세트를 사서 본품도 있고 이제 증정품도 있는데 증정품은 출장 다닐 때 쓰고 있는데 남자분들한테 써도 엄청 잘 먹고 완전 실키해지면서 뭔가 속 쫀쫀해지는 기분? 와 진짜 닥터지는 오!
너무 좋아요. 제가 속건조도 심하고 건성 피부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완전 쫀쫀. 닥터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쓸걸. 완전 좋아요. 얘는 미네랄 프라이머. 제가 기초는 딱 정착한 제품들 아니면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닥터지도 처음엔 약간 긴가민가 네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요즘에 매일 쓰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친구한테 영업하게 됐어요. 야 대박이야 꼭 써봐. 뭔가 새로운 꿀템 찾은 기분이라 완전 뿌듯해.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사용을 해줬고 요즘에 아침 루틴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패드 쓰고 토너 쓰고 앰플 쓰고 수분크림 쓰고 프라이머 딱 요 정도? 가장 촉촉하기도 하고 화장이 엄청 잘 먹거든요. 요 정도만 해줘도 끝! 쿠션은 더샘의 트루핏 픽서 쿠션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피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베이스도 얇게 하고 피부에 딱 밀착되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더샘도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간간이 써주고 있어요. 제 피부톤이랑 잘 맞기도 하고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딱 밀착되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투닥투닥 바르고 있는데 딱 봐도 커버력이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잡티는 다 커버해주죠. 요즘 써보고 있는데 꽤 만족스러워서 약간 한두 번 쓰다 보니까 계속 손이 가는 쿠션인 거예요. 이제 가끔 이렇게 제품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드는 꿀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나쁘지 않네 하고 쓰다 보면 계속 쓰게 돼, 이렇게. 요즘에 얘도 엄청 잘 써주고 있어요. 확실히 묻어남도 없고 마무리감이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적당한 뽀송뽀송함이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커버력도 적당하고 이제 스킨톤도 예쁘게 잡아주고 괜찮은데? 트루핏 픽서 쿠션? 오늘 피부는 뽀송뽀송하게 해줄 거라서 에뛰드의 피지속 팩트 사용해줄게요. 이 에뛰드 피지속 팩트도 그냥 처음에 오 나쁘지 않네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잡아주네 쓰다가 보니까 요즘에 메이크업 영상마다 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얘도 저한테 스며든 템이에요. 에뛰드 피지속. 그냥 간편하게 툭툭 두드리는 애라서 요즘에도 잘 써주고 있어요. 눈썹에 유분기도 꼼꼼하게 제거해줄게요. 이거 릴리바이레드의 무드잇 팔레트의 쉐이드 잇 코지 더스트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요 눈썹에 수두 자국이 움푹 패여가지고 아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딱지일 때는 딱지라서 신경 쓰이고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신경 쓰이고 원래는 그냥 눈썹이니까 그냥 살려고 했는데 가끔 자연광에서 셀카를 찍으면 얘가 엄청 부각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싶어서 진짜 큰맘 먹고 병원에 가요. 한의원이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일 강남역에 있는 한의원으로 가요. 제가 이런 바늘, 주사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저 사실 한의원 처음 가보거든요. 침도 내일 여기다가 놓는다는데 아플 것 같아.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사용해줄게요.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이렇게 자국 안 생긴 게 어디냐고 얘기해 주시긴 해서 이제 공감은 가지만 눈썹에 있는 것도 저는 신경 쓰이거든요. 아프겠지만 내일 여기 눈썹만 쿡쿡쿡 재생침 맞으러 가요. 재생침. 힌스의 브로우 쉐이퍼도 사용해 줄게요. 요즘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여드리죠. 쓰면 쓸수록 눈썹 숱도 잘 잡아주고 요즘에는 이렇게 눈썹결 하나씩 살린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눈썹결을 점점 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음영도 바로 넣어줄 거예요. 얘는 페리페라의 잉크 베이 쉐딩 카카오 브라운입니다. 눈썹이 시작했던 앞머리부터 터치해주면서 콧대 옆쪽도 지나가주고 코끝도 같이 쉐딩해줄게요. 원래 매년 연말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파티도 하고 오랜만에 못 만났던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연말 핑계로 놀러 다닐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나가질 못하잖아요. 집에 이렇게 꾸며놓고 그냥 남자친구랑 이제 그냥 소소하게 홈 파티 하려고요.
제가 집에 오븐도 샀고 크로플 기계도 샀거든요. 집에서 크로플은 간간이 만들어 먹고 있는데 오븐을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케이크를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케이크 만들어서 이제 올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제가 만든 걸 먹으려고 지금 뭐 박력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채 써는 거 그런 거 다 주문해서 오고 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오빠 내가 케이크 만들 테니까 사지 마. 기다려.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번에 제가 만든 케이크로 홈파티 할 거예요. 이름 너무 잘 지었다. 들숨에 음영, 날숨에 그윽함. 오늘 얘 써줄 건데요. 아 정말 너무 예쁘잖아. 컬러 완벽해. 컬러 너무 잘 뽑았어. 이거 먼저 써줄 거예요.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크리스마스 데이트는 원래 좀 소소하게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 가거나 이러고 싶었는데 올해 내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을 아무것도 못 지켰네. 원래 이제 남친구랑 오래 만나다 보니까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같이 어디 가봤지? 제주도도 많이 가고 일본도 자주 다니고 작년인가? 아 작년에는 같이 하와이도 갔다 왔어요. 좀 많이 갔다 왔죠? 하와이도 갔다 와서 올해도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했거든요. 유럽을 같이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고 크리스마스 맞아 집에서 홈파티 너무 속상해요. 저처럼 다 커플이신 분들이랑 친구들이랑 보내시려고 했던 분들도 집에서 방콕 파티 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저랑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려고 트리 주문했어요. 트리도 만들고 크로플도 만들어 먹고 먼저 첫 번째 컬러로 눈 위랑 아래 음영 먼저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컬러 사용해줄게요. 또 눈 끝에 음영 넣어주고 위쪽으로 블렌딩 해주면서 오늘 메이크업 진하지 않고 정말 가볍게 해줄 거거든요. 눈 앞머리 완만하게 굴려서 눈을 떴을 때 음영이 보일 수 있게 넣어주고 눈꼬리 쪽도 가볍게 사사삭 풀어줄게요. 더 얇은 브러쉬로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얘로 써주고 지금 쓰는 거는 맥의 213번 브러쉬예요. 더 얇은 브러쉬로 두 가지 컬러를 섞어줄 거예요. 안쪽에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준다는 느낌으로만 눈 끝에서부터 가볍게 터치해주면서 눈 언더 음영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삼각존에만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일단 기본 음영은 이 정도 잡아줬고 아까 눈썹 그릴 때 사용했었던 거 릴리 바이레드의 쉐이드 잇 있잖아요. 가장 진한 컬러 사용을 해줄 거예요. 오늘 음영을 정말 가볍고 깔끔하게 들어갈 거라서 라인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테트리스 쌓아주듯이 눈 앞머리부터 터치해서 쭉쭉쭉 채워줄게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꼭 남자친구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일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제 영상을 다 봐요. 지금 엄마 보고 있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진짜 싫어할 거예요. 저 뭐 어디 아팠다는 얘기나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면 엄마가 다 보고서 연락하거든요. 어, 딸 되게 바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바빴지. 대답도 하는데 뭔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을 막 함부로 못하겠어. 오늘 섀도우는 이게 끝이고 바로 마스카라 해줄 거예요. 저희 엄마가 SNS는 다행히도 안 하는데 얼마 전인가?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을 해볼까?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절대 하지 말고 카카오 스토리에 카카오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카카오 스토리 하라고 엄마한테 그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엄마한테 절대 절대 하지 말라고 시작조차도 하지 말라고 유튜브는 뭔가 찰 정돈된 아랑의 느낌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나인 느낌?
안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뷰러로 속눈썹 먼저 바짝 찝어주고 얼마 전에 좋다고 했었던 인조 속눈썹 몇 가닥을 좀 비어있는 부분에 채워줄 거예요. 제 속눈썹이 비어있는 데만 짠!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져 있어서 붙이기 진짜 편해요. 제가 눈 앞머리 쪽에 속눈썹이 없어서 눈 앞머리 쪽에 한 두세 가닥 정도? 하면 속눈썹 봤을 때 요 정도 좀 자연스러운 거 볼 수 있죠. 인조 속눈썹 한 통을 뜯었다면 그 한 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쓰면 베스트. 속눈썹은 이 정도 붙여줬어요. 자연스럽죠? 저의 꿀팁이에요. 에뛰드의 탑코트를 먼저 슥슥슥 발라서 속눈썹끼리 뭉쳐줄 거예요. 지금은 제 인조 속눈썹도 막 분리되어 붙여져 있고 제 속눈썹도 결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끝으로 슥슥슥 발라서 속눈썹끼리 살짝씩 뭉쳐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로 다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속눈썹 마스카라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클리오의 롱 컬링입니다. 전체를 다 마스카라를 해주는 게 아니라 뿌리에만 살짝. 언더에는 삐아의 소울 브라운 사용해서 음영만 잡아줄게요. 제가 요즘 잘 쓰는 브라운 컬러인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음영 넣어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터치해서 눈 앞트임한 효과 넣어줄게요. 눈꼬리도 살짝 빼서 길어 보이는 음영 느낌으로만 가볍게 해줬어요. 아이돌분들의 언더 속눈썹 보면 몇 가닥씩 뭉쳐있는 느낌으로 내려온 거 볼 수 있잖아요. 마스카라 할 때 브러쉬를 세로로 쓱쓱 빗어주면서 한두 가닥씩 뭉쳐주는 거예요. 얘가 렌시스의 크레이스라는 렌즈인데요. 직경이 12.9예요. 저한테는 좀 미니한 사이즈로 잘 껴주고 있는데 확실히 좀 연말 느낌으로 괜찮죠? 여러분들 빨리 캡처하세요. 렌시스의 그레이스. 직경 작은 렌즈로 완전 추천해요. 이쁘다고 생각한 거 달지롱. 빨리 캡처하세요. 렌시스. 이쁘죠? 글리터는 요거는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예요. 일명 태연 글리터나 아이돌 글리터로 엄청 유명한데 저도 진짜 잘 쓰고 있는 글리터거든요. 눈에 가볍게 포인트 주기에 좋아요. 다음에 제가 잘 쓰는 바바라 브러쉬인데 얘는 호수가 8분의 1 호수? 눈 앞에랑 애교살에도 글리터 뿜뿜하게. 제가 이거를 호수를 안 알려주고 그냥 좋다고 추천템으로만 소개했더라고요. 은근 많은 분들이 이거 호수 알려달라고 해서 근데 호수가 이상해. 8분의 1이야. 꼭 이 호수를 안 사도 되니까 그냥 바바라 브러쉬를 추천해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콧대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쉐이딩으로 코 옆에 음영을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자꾸 부족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메이크업 하다 보면 조금씩 추가하게 되는 것 같아. 블러셔는 롬앤의 피그칩이랑 브러쉬는 피카소. 눈 메이크업이 진하게 들어간 만큼 블러셔도 음영 같이 넣어줄게요. 예전에는 블러셔 할 때 이렇게 앞광대나 옆쪽으로 많이 해줬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눈 아래에 바로 붙여서 하는 블러셔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연말이라서 그런가? 요즘 이런 블러셔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봐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주고 있어. 저 이런 유행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눈 옆쪽에 바짝 붙여서 약간 술 취한 느낌? 뉴 누드 컬러예요. 입술 색을 먼저 잡아주면서 살짝 오버립 해줄게요. 얘가 엄청 포슬포슬하게 발리면서 입술 경계선도 잘 뭉개주고 진짜 주름에도 잘 안 끼거든요? 제가 요즘 정말 잘 쓰는 컬러인데 아무도 모르네? 나만 아네? 나만 알 수 없지. 얘는 플린의 몇 번이지?
CX205번 컬러예요. 입술 안쪽에만 가볍게 발라줄게요.